형, 코일류는 포르투갈 그 벤투 감독처럼 사단을 이끌고 오진 않았지. 네. 네. 코엘료. 와, 데려왔어도 아마 코치 정도 한 명 데려왔던 것 같은데? 그때 박성하 감독이 코치였지. 국내 코치 뭐 이래가지고. 근데 한 명은 아마 보좌는 누가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단까지는 아니야. 사단은 히딩크 정도? 히딩크 이후에 사단이 온 거는 거의 처음이다. 아드보카트가 저기 그 나중에 감독했던 그 코치 데려왔었고. 근데 이렇게 사단은 어제 경기 어떻게 평가합니까? 방송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유리 씨가 다녀왔기 때문에 참여자가 출발 지점이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많이 왜 빠졌어요? 응? 그러게 좀 빠졌네. 마이크를 어떻게 쓰신 거예요? 노래 부르신 거예요? 아. 낙수 효과는 그 낙수가 아니잖아요. 유리판 편이요. 박상화 감독이 그때 수석 코치였죠, 그죠? 네. 어제 경기는 처음에 딱 붙어보니까 쉽다고 생각했거든. 선수지? 한 20분 정도 우리 밑에서도 계속 그 얘기했는데 공격을 할 때는 다 볼을 끌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제껴진다고 생각하면 그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 그러면 드리블을 쳐요. 드리블 패스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러면 네. 템포가 끊어지고 계속 막히고 수비할 때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뺏으려고 덤벼. 그러니까 그게 가다가 딱 스탑을 해야 되는데 멈춰서 들어오지만 못하게 해야 되는데 다 뺏으려고 다가. 뺏으려고 하니까 열려서 날아가는. 파나마가 너무 쉽게 볼 팀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게. 초반에 해보니까 쉬웠거든. 골 빨리 들어가고, 한 20분, 25분 이거 다 됐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막 계속, 아니, 왜 저렇게 플레이를 하지? 계속 볼을 다 끌고, 수비할 때는 그냥 위험 지역인데 어제 김영곤 같은 경우 하프라인까지 올라와서 맨마크 계속 쫓아가고 있어. 뺏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무너진 거. 맞는 얘기네요, 진짜. 어제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딱 그 얘기인 것 같아. 그, 이렇게, 보면서. 아니, 시작도 좋고 해서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 결과로 마무리를 하려는 그 마음이 이미 전반전에 너무 의도가 보였다. 오케이. 파나마도 월드컵에 뛰었던 선수들인데, 그리고 잉글랜드, 벨기에랑 같은 조사 그렇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무시할 만한 이제 업이 돼 있던 거죠. 무시하기보다 이게 딱 해보니까 업이 팍 돼가지고.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나서 우리 밑에 뭐라고 했냐면 그 라커룸에서 혼나야 된다라고 했거든. 저는 당연히 혼내야지. 뭘 보고 제일 벤투 감독이 약간 화난 게 아닌가 생각한 게 장현수를 마지막 카드로 쓴 게 무슨 의미인가. 장현수? 저는 이승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장현수. 이승우 선수는 내 우루과이 경기도 현장에서 봤고 어제도 현장에서 봤으니까 몸도 한 번 안 풀었어. 우루과이 경기 때도 아마 제가 하여튼 눈으로 본 거는 승우가 그때도 몸도 안 풀었어. 근데 어제도 몸도 안 풀었어. 아예 몸을 안 풀어. 그래서 어떻게 몸도 안 풀지? 그래서 근데 뭐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넌플레잉은 누구 한 명 있던데? 이진현만 아예 명단에서 못 뛴다라고 표시돼 있었고 그러니까 승우는 뭐 부상이나 이런 게 아닌데. 네, 제가 축구에 관심이 좀 많아요. 해설해도 되겠다고 싶으니까. 어제는 진짜 조금 혼나야 되는 경기였어요. 축구협회 분들도 좀 뭐 아쉬운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이승우 선수 보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좀 뛰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경기 전에. 그러니까 뛰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뭐 벤투감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죠. 벤투 감독은 지금 어차피 1차가 일단 내년 아시안컵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완전 발등에 불이니까. 뭐 몇 경기, 지금 이제 11월 두 경기 하고, 1월 전에 소집해서 잠깐 하고, 뭐 이런 건데, 뭐. 또 다음 달에는 흥민이 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있을 때 어쨌든 최고 베스트를 쓰고 싶어 하는 거니까. 야, 근데 어떻게, 어제 진짜 나는 그것만 모아서 우리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성용.
떨어져서 진짜 아,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 퀘스트 중기한이라 기속력이 저렇게 오락같이 경기 컴퓨터 게임 하듯이 하는 거는 어 소름 끼치던데 어제 아니 여기서 이게 한데, 그... 여러분들 진짜 현장에서 보면 훨씬 더 그 느낌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아니 이게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딱 배달되는 이런 것도 멋있지만 이 그렇지. 사람 거의 키높이로 레이저처럼 이렇게 딱 닿는 게 야 저건 손으로 던져도 못하겠다. 야구공 손으로 던져도. 이게 이제 금방 얘기한 게 맞는 이게 볼을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그냥 안전하게 치려고 이렇게 밑으로 딱 깎아서 이렇게 포물선을 크게 그리면 그 정도는 그러니까 국가대표 레벨, 프로 레벨이면 다 차요. 근데 기성용이 놀라운 건 발등으로 짱 때려가지고 싹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높이. 어. 이게 화면에 잡히기 어려워. 높이. 어. 뭐 우리 보고 막 소름이 막 끊는 거야. 진짜 말이 되죠. 그 패스로 그래서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 어떻게 보면 점유율 축구 시대 기성용이 뒤로 돌리고 점유율해주고 탈압박하고 이런 걸로 좀 이 긴 패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동안 좀 낭비를 한 거죠. 시간 낭비를 쫙쫙 벌려주니까 원래 사실 한 2010년쯤에는 그런 패스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또 서울에서도 꽤 했었고 진짜 아 진짜 그거는 너무 멋있었어요. 와 보면서도 홍철 올라가는데 딱 맞춰 그러니까. 김문하 올라가는데 딱 맞춰주고 남태에 딱 키높이도 맞춰줘 키높이도 그 아마 제라드 스페셜도 그런 게 뭐 하는 게 제라드 어제는 한 경기가 스페셜 그게다 진짜 제라드 스페셜 보면 제라드가 그렇게 그냥 그 탄도로 막 팍팍 날아가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어제는 그 한 경기에 막 그런 걸 몇 번을 하니까 막 우 막 이게, 아. 이게 거의 시선을 뺏기게 되는 게 쫙 준 다음에 이게 여기 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 상황이 이제 전환되는 거지. 박진감 있게 당연히 가야 되는데 시선이 일로 가는 거야. 시성용. 얘 지금 무슨 표정을 하고 있을까. 어. 와. 자기도 지가 잘한 걸 알까? 뭐 이런 거. 정말 어제 거는 정말 아. 현장에서 보는 그 맛. 네. 진짜 그 패스. 왜냐면 또 전환 패스 끼니까 또 탄도까지 확 딱 떨어지니까 그것만 보는 재미도 어제는 정말 엄청난 택배들이 어제 날아왔어.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좋은 선수들도 있긴 한데 은퇴하면 다음 월드컵까지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강인이가 그러면 다음 월드컵이 21인가? 그렇게 되는 건가? 21? 사실 약간 오버랩 해주면 좋은데 마지막 곳 딱 카타르 이렇게 싹 해주면 좋긴 한데 손흥민과 기성용이 공 뒤에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좀 든든하죠. 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손흥민 선수는 조금 지치긴 했대라고요. 어제 보니까 확실히 엄청 많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아시안게임 때 약간 좀 도와주는 플레이를 하면서 이선 쪽으로 좀 빠지는 걸 해서 그런지 자꾸 슈팅보다는 어제 슈팅 몇 개나 때렸죠? 한두 개? 전반에 오히려 많았던 것 같고 그랬나? 후반은 거의 없었고 후반은 좀 많이 내려와서 슈팅 때리는 거 좀 더 흥민이 잘하는 게 그거니까 더 많이 때리면 좋은데 결국 손흥민이 슛을 많이 때리게 되는 결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파나마가 월드컵 본선팀인데 그 멤버가 거의 뭐 은퇴한 애들 빼고 대부분 왔고 아, 어제 네, 손흥민 선수 실수도 좀 많았고 근데 좀 지쳐보였어요. 지쳤죠? 지치겠죠 그게 사람이면 얼마나 뜁니까 지금 박주호 얘기 너무 귀엽던데 봤어요? 어, 우리 또 와가지고 중계석 쪽에 그 나은이 그래 나은이랑 그 나은이 엄마랑 와가 중계석 바로 어제 뒤쪽으로. 그거 잡혔나 안 잡혔겠지 어제 주호가 골 넣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다가 그 스카이박스 같은 유리 그렇게 된 뒤에 있었지 통유리 쪽 이렇게 나은이하고 엄마랑 보고 있는데 아빠가 딱 골 넣으니까 어땠냐면 우리는 봤는데 왜냐면 나은이가 그러니까 골 넣자마자 나은이 우리 봤어요 이 뒤에 우리 바로 중계석 뒤에 있었으니까 어떠냐 나은이가 아빠 꼴리니까 창문을 막 때리는 거야 너무 귀여운 거야 막 때리는데 야 그거 진짜 잡혔으면 너무 귀엽던 세상 예쁘던데
그, 어, 막, 아~ 와이프분도 한국말을 잘하셨는데? 그러게, 그, 왜냐면, 그러니까 통역을 했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니, 아, 통역하다가 사귄 거 뭐라 그러냐. 아, 배성재 캐스터님,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하더니, 아. 나보고, 장예원 아나운서 너무 예뻐요. 어, 외국분이, 그 얘기하니까, 아, 예. 그리고 와가지고, 그, 애기, 나은이가 중계석 의자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막, 말리고 막. 아, 6개국어를 해요? 네. 재원이라고. 존나네. 한국말 통역에서 만났는데 한국말 잘한다고 지금. 아, 한국말 통역이었구나. 통역해줬잖아, 이렇게. 아. 뛸 때. 어제 우리... 스토리 좀 보라고. 우리, 우리 회사 예능도 안 봅니다. 어제 축구... 팀장 PD가 그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골랐을 때 나은이 어 너무 정말 정말 너무 이게 요만한 아이가 막 유리를 막 치면서 아빠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기마랑 어디 있냐고 막 계속 물어보더라고. 형자 기마랑 어디 앉아 있어? 그래서 그 걔 누구야 재민이 성광 PD 재민이한테 물어보시라고 위치 포지션 잡았어. 차감독 끝난 다음에 차감독님 자, 안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김아랑 찾네. 어제 김아랑 선수가 VIP석이 아니라 완전 일반 관중석에서 그 매니저 두 분이랑 이렇게 와서 김아랑 아, 새벽 훈련까지 다 하고 되게 근데 이제 보고 싶어서 왔더라고요. 이렇게 또 그러고 올라와서 새벽 훈련 또 하고. 다음 주가 이제 시합이 있어서 준비 엄청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도 예쁘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우라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풍겨오는 무엇이. 김아랑 선수 이제 거기 일반석에 이제 앉아있으니까 너무 팬들이 너무 많이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피신을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정웅이 보내가지고 지금 저희 에워싸여가지고 조금 힘들어하니까 이제 중계석 쪽으로 와 있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또 그래서 아 그러네 할 게 많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SBS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인사하고 있는데 보자마자 사진! 아 저 아,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겠다. 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너무 예쁘잖아. 아 이거 사진을 뭐 사진 기자가 너무 인생샷을 찍어준 거 아니야? 사진 기자? 어 그러게 사진 진짜 잘 나왔어. 사진 기자가 찍어준 거 아니야? 그 사진 투샷. 내가 올린 거? 응. 내가 올린 거는 내 거로 찍은 거고. 이걸로 찍은 거야? 어. 그렇게 아웃포커싱이 잘 됐어? 이거 인물 사진 기능. 와 씨. 그리고 그 KFA 그 전담 사진 기자도 갑자기 그때 마침 또 온 거야. 그때 막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 좋은 거로 막 대포로 막 어찌 다 보내달라야 되겠다. 아 난 그 너무 잘 찍혀가지고. 진짜 교수님 인생사는 완전 인생샷이지. 뭘 자꾸 꽃물을 준비해요. 여보 웃더라. 피디가 없어서 녹화를 못합니다 지금. 아 진짜요? 9시인데? 오늘 라이브도 해야 된다며. 빨리 오라고.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니야? 와가지고 40분이면 왜 즐거워? 사진 보내줘. 보내드려야지.
유리 씨가 보내준 사진입니다.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 2 1. 뭐야 이거? 숙보 두 달 뒤 크리스마스 이브. 그런데 어찌라고 이건가? 이거 맞지? 이거 뭐지? 아 이거 아까 거. 아이고 진짜 뭐야 이거 왜? 얼굴 바꾸면 끔찍해서 못 보내주겠다. 빨리.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10월 24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지드래곤 삐딱하게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속보, 두 달 뒤 크리스마스 이브, 그런데 어쩌라고 했습니다. 네, 제 마음뿐만 아니라 베텐너들, 청취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헤드라인이 아닌가 싶고요. 아, 크리스마스 이브가 월요일이더군요. 월요일에 저는 당연히 생방을 하겠죠. 정용국 씨와 함께. 예. 여러분도 갈 데 없으실 테니 그때 저와 정용국 씨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왜 안 들려? 아, 어. 여러분도 그때 갈 데 없으실 테니까, 예. 저랑 정용국 씨의 방송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대화합이냐고 그때 하신 분 있고. 자, 오늘은 썰렁한 가을 날씨만큼 마음도 썰렁하고 처량한 솔로들의 사연을 공유하는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솔로만큼 마음이 휑한 남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그 전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도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그리고 배성재 10은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주시고 상품을 소개해드리죠. 분들께 드리는 석국 양념치킨 처갓대왕.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소위 일주일 뒤에 이제 나오는 거야? 12월달. 알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1274님, 형 저 목동으로 이사가는데 맛집 좀 추천해주세요. 어, 목동은 족발집 맛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내식당도 괜찮고 뭐 괜찮은 집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는 그 학생들도 많고 또 학생들을 키우는 어머님들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예, 일단 입맛이 좀 맞지 않는다 싶으면 살아남질 못하는 곳이에요. 강추드리고. 0875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나봐요. 벌써 겨울 같아요. 패딩 꺼냈습니다. 제가 잘 못 살렸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이렇게 겨울과 여름이 길다를 표현해 주셨네요. 예, 봄은 그냥 미세먼지고요. 제대로 된 봄이 아니고. 가을은, 네, 아시죠? 태풍. 예, 먼지, 여름, 태풍, 겨울. 이게 우리나라의 새로운 사계절입니다. 이주원님, 저는 요즘 영드 봐요. 미드, 일드가 아닌 영드라 힙하죠? 라고 하셨고. 영드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셜록밖에 모르고, 영드와 미드에 어떻게 보면 그 살짝 걸쳐있는
블랙미러. 예, 재밌게 봤습니다. 어, 영국 드라마 재밌는 거 많죠. 아, 닥터 후. 예, 추천드리고요. 3582님, 주말에 쌍둥이 4살 남자 조카들이 놀러 옵니다. 벌써 피곤하네요, 덜덜. 좋습니다. 어, 4살이면은, 네, 그래도 이렇게 막, 에너지가, 어, 초등학생급은 아니니까요. 예, 예뻐해 주시고. 정석현님, 배형은 완전 아싸까지는 아니고, 아싸 중에선 인싸 같은데, 이거 부르는 말은 뭐 없나요? 아인싸?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저는 진짜 아싸 중에 아싸였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저를, 그러니까 완전 인싸 친구가 저에 대해서 아예 규정도 했었습니다. 아웃 오브 아웃사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AOA 그게 나왔던 드립이었는데. 방송을 하는 아싸라서 그렇게 보이시나 봐요. 5000번 쓰시는 분. 핸드폰 뒷자리 좋은 번호로 바꿨습니다. 어디 제 번호를 알려줄 데가 없네요. 잘 찾아오셨어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2018 가을 야구 시즌인데 같이 야구 보러 갈 사람이 없으신가요? 대하철, 전하철, 꼬막철인데 같이 먹으러 갈 사람이 없으신가요? 지난 주말부터 경복궁 야간개장이 또 시작됐는데 같이 사진 찍으러 갈 사람이 없으신가요?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같이 할 사람이 없어 오늘도 늘 그랬듯이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잘나가는 땡튜버스타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요즘 아주 핫한 인터넷 방송에 한창 출연 중인데 가족들의 반응이 일단 궁금하네요. 어, 뭘 해서라도 돈만 벌어오면 된다니까. 그래요? 사실 이 땡튜브스타가 어, 오히려 그냥 일반 기존의 방송 출연보다 훨씬 더 수입이 잘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뭐 어.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예. 어. 저야 그냥 뭐 출연진이죠. 뭐 출연자. 그래요? 예. 이러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 이건 어, 요쪽 땡튜브 세계를 익히는 기간이다. 지금 어. 기술 추출을 하는 시간이다. 그러다가 이제 박편의 TV 같은 거 하나 하는 게 아닌가. 어, 전 예상을 하고. 생태계를 쭉 지금 스캔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파악 기간, 인턴 기간. 네. 달수 TV 다들 이미 기다리고 있다고 하신 분 있고. 어, 인지도가 이제 동반 상승을 할 수 있게 저도 좀 어,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좋습니다. 네. 잘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빌드업 기간입니다. 시즌 촬영 몇 대만 시작하시는데 제가 거기서는 보니까 뭐 받을 건 없어요. 익히는 기간. 네. 다 빼먹을 거야 내가. 곧 이제 베텐에 와서 구독 부탁할 타이밍이 분명 올 겁니다. 아, 구독 두 번 누르게 들어가시면 있는데 그럼 취소 아닌가요? 통 많이 사주세요 막 이런 거 하고. 예, 수업료를 내는 기간입니다. 자, 잘 되셔가지고 꼭 쏘셨으면 좋겠고. 나용호님이 문자 보내셨어요. 박문성 의원님 회 좋아하시나 봐요. 동네 횟집에서 많이 어? 봬요. 일원동에 있는 횟집이요. 어, 이거 진짜 아시네. 이거 본인 맞네요. 네네. 그 제가 집 앞에 있는 데인데요. 조그만한 횟집인데 어떻게 아시지? 거기서 혼술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파악해서 안 되는 걸 파악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아니요, 그냥 저기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오면 네, 그냥 집 앞이니까 여기서 어. 예, 회 먹으면서. 역시 날로 먹는 거 좋아한다고. 예. 아니, 저희 동네가. 굉장히 돈 없다면서 회를 먹어? 아니, 제가 사는 이 동네가요. 그, 가락시장이 굉장히 가까워서. 가락시장. 어떤 데를 들어가서 해산물을 먹어도 다 신선하고 좋아서 그래요. 날로 먹는 건 아니고. 그렇군요. 아, 통닭을 왜 안 먹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기만자라고. 네. 어떻게 매일 통닭 먹어요? 신여사. 아, 회를 먹었어? 가족회식은 아닌가 봅니다. 8916님, 박문성 형님, 이번 챔스 우승팀 좀 골라주세요. 친구들이랑 내기했는데, 형님이 고른 거 빼고 고르게요. 요즘 챔스 누가 하고 있나요? 아챔인가요? 아니면 유럽 챔스인가요? 얘기는 뭐 유럽 챔스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아, 그러니까 저희는 녹음하고 있지만 오늘이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이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다음 주죠, 다음 주. 네. 아, 네.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다시 할까요? 네.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오늘이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열리고 또 이렇게 결승팀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네. 수원의 우승 어떻게 보십니까? K리그에서 지금 현재 수원이 진출해 있는데 이 방송이면 끝나지 이게 많이 이상하다. 수원의 우승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뭐 경기는 해봐야죠.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건 시간이. 예. 예.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진짜 코너 속의 코너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이제 랜선에서 열심히 할 거냐고.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인데요. 10월 19일에 열리는 2018 AFC 19세 이하 챔피언십, U19 챔피언십, 호주와의 첫 경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떤 팀이 이길지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FC U19 챔피언십은 뭐 하는 경기죠? 뭐 이렇게 죽잖아요. AFC 패키지가 저희 게 아니라서. 아, 이게 이제 FIFA에서 하는 20세 월드컵. 예. 이건 또 하면은 우리 하는 거 아닌가요? SBS가? 아, 그거는 저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승을 하거나 성적을 내야 본선을 가니까 이거 잘해야 돼요. 저희 우리나라가 2017년에 U20 월드컵은 개최국이었고 네네네. 2015년은 본선에서 정말 그러니까요. 간만에 탈락을 해 가지고 뉴질랜드를 못 갔어요. 맞아요. 예. 자, 여기서 우리나라가 일단 반드시 본선 진출 이러네. 이게 이강인 선수 해당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마 이강인 선수는 여기보다 하나 더 아래이긴 한데 여기 포함되는 나이기는 예,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속팀에서 안 빼줬다는 걸로 들었는데 저도 확인 안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JTBC 거라서 본선에 오면 저희가 챙깁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조금 이번에 다 모이면 이번 19세 팀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유럽에서 뛰고 있거나 이런 선수들이 다 합류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본선 가면. 본선 가서 피파자가 붙으면 SBS 가능합니다. 하지만 AFC가 붙어있다. 아시아 무대다 하면 JTBC고요. 채팅창에 지금 후중계 사연인가요? 아, 후중계인 U20 월드컵. 예, 2019년에 열립니다. 내년이에요. 자, 여러분. 호주와의 첫 경기 어떻게 될지 박펠레의 선택을 들어보겠습니다. 선택은! 그래도 희망을 모아서 이깁니다. 이깁니다. 네. 이번 멤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뭐 딱히 덧붙일 게 없네요. 너무 요새 축구에 대한 열의가 없으셨어. 네. 아, 뭐 국가대표 연기는 열정이 있고 피파가 붙어야 돼요. 자, 여러분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시작하겠습니다.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비참 문자를 봐야 돼요. 이상현님,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굳이 제 이름과 번호, 사는 곳을 물어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업무 중에 웃음이 나고 그날 이후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런 거를 이제 답하셨군요. 꿀팁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린라이트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사실 그분들 이 전화를 통해서 응대하시는 분들의 매뉴얼이에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누구였습니다. 아, 이게 소확행이라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고. 그렇죠. 앞으로 고객센터에 전화 많이 하세요, 네. 여러분들. 아, 요즘 예전보다 더 친절해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런가? 네. 그거 잘 느껴, 보면. 네? 진짜 확실히. 똑같은 것 같던데. 스몰 토크. 다음요. 3272님. 모쏠인데요. 이별의 감정을 느끼고 싶을 때마다 임창정 형님 노래 듣습니다. 형님 노래만 10년 넘게 듣다 보니 이별 두 번 한 경험치는 쌓이는 것 같네요.
임창정 씨의 노래가 이별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와닿는 게 많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감정이 되게 풍부하죠. 네. 그리고 저도 그 항상 베텐너 분들을 이렇게 상상을 할 때 임창정 씨 같은 상을 많이 떠올립니다. 왠지 저희와 통할 것 같고. 아. 예. 소주 한 잔 뭐 이런 느낌의. 그렇죠. 노래들도 저희 베텐 스타일 노래가 많고. 어, 갑분싸 정보. 임창정은 결혼했다 바보들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창정형 김한자라고. 창정형 핵인싸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주현님. 자다가 갑자기 낯선 손길이 느껴져서 깼는데 왼쪽 손이 제 볼을 감싸고 있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깨우는 느낌이 이런 건가 싶어서 요즘 들어 한쪽 팔을 볼에 대고 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아, 그, 자다가 치통 느낀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아파! 네. 팔 저려서 그런 거라고 하신 분 있고. 팔을 이렇게 잘못해서 몸으로 깔고 자면은 피가 안 통해서 남의 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네. 어, 그, 어, 진짜 아는구나, 그거. 예? 네? 알죠? 아, 맞아. 그 어떤 건지 알아, 나. 네. 남의 손처럼 느껴질 때고. 그럴 때 이렇게. 너무 재려서 이렇게 딱 잡았는데, 딱 찍고 그러면 누구지? 남의, 어, 낯선 사람의 손을 잡는 듯한 느낌. 좋습니다. 해봤어. 네. 침향 가득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다가 꽃받침 하는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은요. 김비태님. 10월인데 저희 집에 모기가 많더라고요. 어, 자기 전에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침 되니까 죽이려고 한 게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이런 게 연인들의 싸움이겠죠? 아, 근데 이제 모기가 다 없어질 텐데 연인과 헤어지는 기분이 이런 거겠죠? 이게 뭐야? 싸우고 상처 주고 또 후회하고 그런 이런 것이 바로 사람과 전쟁인데 김국불급 사연이 또 하나 왔습니다. 네. 모기야. 모기 사연. 네. 모기는 개미와는 좀 다르죠. 네. 러브의 이 흐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도. 네. 싸우고 상처 주고 후회하고 빨대 꽂고 이게 바로 모기와의 사랑이라고. 이 정도면 아, 표시를 하시면 있고 아, 갑분싸 정보. 모기 유부녀라고. 아, 걔 너한테 빨대 꽂은 거야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맞다 그거 맞다. 근데 모기가 뭐요? 사람을 무는 건 암컷만 무는데 그 암컷이 알을 갖고 있을 때 문대요. 왜냐하면 알에게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어 그래요? 그러니까 유부녀네요. 맞나? 정리하지 마시고 불편한 정보 굳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냥 넌 모기 맛집이야라고 하십니까? 다음은요. 박경민님 첫사랑. 해보고 싶다. 네. 넘어가고요. 김민호님. 뭘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김민호님. 속마음을. 가을이라 그런지 더 외롭네요. 1시에 한번 뻐꾸기 시계에서 뻐꾸기 나올 때마다 그렇게 반가워요. 아, 1시간에 한 번씩. 뻐꾸기 시계에서. 오, 이거 꿀팁인데? 뭐가, 아니, 집에 뻐꾸기 시계가 요즘 있어요? 아, 찾으면 있죠. 뭐, 앤틱한 것들. 근데, 아, 이것 때문에 이걸 찾아. 왜냐면 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 외로워서 TV 트는 분들도 있고 외로워서 라디오나 일부러 땡튜브 같은 거 트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소리 그냥 내용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뻐꾸기 시계도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강제로 나와서 소리를 내준다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고 12시가 제일 즐겁겠네요. 12번을 얘기해 주니까 한 시는 좀 외롭겠는데 한 시 한 번 하고 들어가네 아쉽고 네. 베디 솔깃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아닙니다. 다음은요. 5321님 겨울의 장점 버스나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내리고 바로 앉으면 그 공기가 너무 따뜻해요. 그렇게나마 남의 체온을 느끼네요. 이분은 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자, 뭐 엉따를 장착하세요. 예, 그럼 괜찮습니다.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이건 좀 넘어가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소확행이라고 하신 분은 함께 손잡고 계시고 다음은요. 0835님 헤어진 지 3주 된 전 여친 집에 티셔츠 놓고 온 게 생각났어요. 그게 3만 원이나 하는 건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사귈까요? 팁 좀 주세요. 티셔츠를 돌려받는 방법. 이거 예전에 미드 프렌즈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로스가 그
티셔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헤어진 여친 집에 침투해서 근데 그 헤어진 여친 이미 남자친구가 생겨서 막 이렇게 꽁냥꽁냥 하는 것을 소파 아래 숨어서 지켜봤던 거. 시장에 이미 걸레됐다고 네, 하신 분 있고 그냥 현금으로 달라고 하라고 하신 분 있어요. 와 정말 찌질한 문자 많네요. 현금으로 달라고 하라고. 어, 그거 3만원짜리인데 3만원 줄래? 주작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맞네요. 아 그냥 의류수거함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아 그러겠다 그러겠다 네. 아, 3만원 걸레된 거면 네 더 좋다고 하십니다. 0835님에게는 3만원이나 하는 거지만 그분에게는 3만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후여친에게 내 마음 다 줬는데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391 아, 네. 시간이 다 돼서 노래 듣고 여러분 2부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 나누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프로미스나인, 아, 저희 금요일에 출연하게 되는 프로미스나인의 노래 러브밤 듣고 옵니다. 자, 이거 타이밍을 맞추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여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머, 치맥 좋아하세요? 제가 하나, 둘, 셋 제가 그럼 할까요?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 중에 뭘 좋아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후라이드 둘, 셋 하면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후라이드 하나, 둘, 셋, 후라이드 이렇게 알겠습니다. 크, 이게 합을 맞춰보는 이 대배우의 리허설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연을 김종환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회사에 좋아하는 여성이 한 분 계십니다. 짝사랑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우와 오늘 그 회식 메뉴가 치킨이네요. 야, 나 치맥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머, 치맥 좋아하세요? 그럼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 중에 뭘 좋아하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후라이드! 오, 우리 터졌다! 터졌다! 아, 그럼 야, 뜯어봐. 우리 그러면 짜장하고 짬뽕 중에서 그 딱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제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장! 아, 이거 완전히 통해! 아니, 그럼, 우리 이거 많이 하는 건데, 이거 때문에. 탕수육 있잖아, 탕수육. 이거, 우리 다 해, 다 봐요. 탕수육을 부먹, 찐먹 중에서 고른다. 이거 맞히면 대박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부먹! 아이, 또 통했다! 이런 게 운명인가? 우리 진짜 잘 맞네요. 그쵸. 네, 되게 잘 맞네요. 저 말고 과장님하고요. 사실 제 취향은 양념치킨에 짬뽕에 증목입니다. 솔로인 저희 과장님 취향을 대신 말했는데 두 분이 진짜 잘 맞네요. 잘해보세요. 파이팅. 알고 봤더니 관심 1도 없는 무서운 여자 과장님과 엮어주려고 과장님 취향을 대신 말한 거였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짱녀는 저와 완전 반대 상극이고요. 역시 안 될 놈은 안 되나 봅니다. 정말 이 연기력. 디지털 여배우와 합을 맞추는 이 타이밍. 아, 정말 리얼하네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연기들 중에서, 오늘 연기는 그동안의 연기 중에서 가장 화려했다. 여기 보고. 그 뭐, 찌질한 연기 자체도 대단했지만, 원테이크로, 이거를 디지털 여배우와 합을 맞추는 이 타이밍. 야, 이거 어떻게 보면 1인극 해도 되겠어요. 컴퓨터 하나 틀어놓고, 예. 아, 채팅창에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박수 쳤다고. 대단합니다. 아, 이런 것이 바로 사이버 러브라고. 네. 시버 러브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그, 이분의 상황은 축구에 비유했을 때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요? 네. 경기 하나로 정신이 없어가지고. 팀창에 이걸로 달스TV 가자고. 한 맞추는 거. 네. 약간 느낌이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축구 감독이 선수에게 속는 게 이런 거가 있대요. 네. 훈련할 땐 너무 잘한 거야. 아, 전술도 다 맞추고 그랬는데. 이게 뛰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오버한 거지. 아. 실제로 딱 내보냈더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전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렇군요. 잘 보이려고만 잘했다. 네. 자, 맨 버서스 머신 잘 봤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불펜 선동열 같은 거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이게 궁합 맞추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한데, 예, 부먹, 찍먹, 뭐 짜장면, 짬뽕, 물냉, 비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쌓이는 비참 문자들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의 한을 또 문자에 풀어야죠. 3912님, 후드 티 입을 날씨가 돼서 참 좋습니다. 후드 주머니 안에 양손을 넣고 살짝 잡고 있으면 여친이랑 손 잡는 느낌이 나거든요. 살짝 잡는 게 포인트입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만? 그 후드 배에 있는 주머니. 그러니까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거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자주 다 잡고 다니거든요. 아니. 이상해! 아니, 주머니 넣으면 자기 손 잡을 수도 있잖아요. 살짝?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요, 저는 항상. 어. 주머니 넣고. 근데 그게 뭐 여친이랑 손 잡는 느낌처럼 나진 않습니다. 예. 그냥 네 손. 이런 느낌이고요. 자, 채팅창에 대장 점점점 오고 있고. 예. 배갈이냐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 근데 후드에 주머니 넣으면 다들 손 잡지 않나요? 아니 누가 다 손을 잡아요. 뚫려 있어요 이게. 뚫려 있다고요? 예. 그런 것도 있나? 어. 됐고요. 다음은요. 이성균님. 이분 이상한 사연 보냈는데 잠깐만요. 네. LA 다저스 로고가 박힌 모자를 보는데 짜증나네요. 왜 L이랑 A랑 철사 붙어있는 거죠? L이랑 A랑. 이거는 일상생활 가능합니까? 네. 떨어져! 네. LA. LA 다저스 쪽에 전화를 걸어서 L이랑 A랑 좀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해야 되나 싶고. L과 A 너넨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자, 젓가락 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신 분 있고. 뉴욕 양키스는 포개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N이랑 Y랑 포개져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자, 프로 불편론하고 하신 분 있고, L-A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하긴, LA도 사실 그, 표준 표기법에 의하면 L.A죠? 로스앤젤레스니까. 네. 피츠버그는 솔로라고 하신 분 있고, 쌍쌍버그는 기겁하겠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해 보내주세요. 네. 뭐 이거 하나에 이렇게 사연을 많이 자꾸 보내세요. L/A로 바꿔달라고. 이분들 중에 동조하는 분들 중에 있네요. 나이 낮았어요. 생각하니까 불편하다. 막 투영됐어 지금 이 얘기에. 생각해보니까 좀 불편하다고. 그래 왜 붙어있지 둘이? L/ 꼭 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 L.A. 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 등급원이 맞다고 이게 뭐야. 아, 추하다고 하신 분 LG 트윗스 옛날 로고 어쩔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아, L 괄호하고 A 괄호 해달라고. 그만해, 그만, 이제. 네. L.A. 갈비? 그래, 맞아, 왜 붙어 있어? 다음은요. 유성민님. 코인 노래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혼잣말 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저 그런 분 봤습니다. 진짜? 네. 아니면 SBS 목동에 이렇게 보면은 그 노래방이 길가나 복도랑 상당히 붙어 있는 데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내레이션 같이 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사가 아니고 그냥 네. 잠깐 쉬는 시간에 잘 불렀다. 어우 야. 이렇게 피곤할 때 뭘 먹어야 되지? 근데 이게 마이크로 얘기하면 울리잖아요. 에코까지 들어가? 네. 뭘 먹어야 되지? 이렇게 대체하게 주 아니냐고. 주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김주 코인 노래방에서 뉴스 연습하냐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8260님. 이어폰 한쪽이 고장나서 한 귀로만 노래를 들었어요. 아. 아마 여친과 이어폰을 나눴으면 이런 느낌이겠죠? 그냥 새 걸 사세요. 아, 이게 뭐 건축학 개론도 아니고. 예. 한쪽 귀로만 노래를 들으면 나눠 쓰는 느낌. 예. 후여친 사연이 또 하나 왔습니다. 가볍게. 후여친 장르는 이제 가볍게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사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이렇게 끼면 이쪽이 안 나오게 되고 잘못 꼈을 때 타이밍 잘못 맞춰서 끼면 근데 다 알아 진짜 후드티부터 이상해. 정유민님 퇴근길 골목에서 어린 커플 녀석들이 쪽쪽하길래 야! 집에 들어가서 해! 라고 말했습니다. 속으로 네. 정유미면 남자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끝까지 속으로 하시지 이걸 뭘 줘야 돼 사연을 또. 목소리 톤을 여성분으로. 아 그러죠. 야 집에 들어가서 해. 그랬어야 되나요? 채팅창에 속으로라도 잘했다고. 네. 집에 들어가면 더 위험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아,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그 정도면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민아님. 최고 인기 있는 남편감이 친구 없는 남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그럼 조건은 갖췄고 이제 후 아내만 구하면 되겠네요. 헤헤헤. 헤헤헤가 너무 외롭게 들리는데. 그래도 붙어있어요. 헤헤헤가. 네. 요새는 너무 친구가 없어도 의심살만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너무 없으면. 어렵네요 또. 우리 멀쩡하네 라고 하십니다. 채팅창에 지금 헤헤헤가 쏟아지고 있어요. 헤헤헤헤헤 점점점. 해 슬래시 해 슬래시 해 슬래시 우리 이러고 놀아요. 우리 1등 슬랑감이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간첩 신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 오픈 채팅의 친구 같다고. 친구죠 그것도. 아 정말 해 갖고 이렇게 계속 놀 수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계속 보내주셔. 이게 방송 3사 산하의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예, 지금 계속 해 띄워 쓰지 않을래? 노베텐 노 친구. 그럼 우리 친구 할래? 라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지금. 자기 말만 해. 네. 다음요. 강성민님. 고독한 트와이스 나연방에 들어갔습니다. 한 시간만 안 봐도 깨똑이 몇백 개씩 쌓여요. 인사되고 싶은 분들께 강추합니다. 아유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제 그 새벽에 한 3시 뭐 이럴 때 살짝 들어가면은 일단 반응이 없어요. 제 고독한 그 제 채팅방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그 참여자는 100명 이상인데 거기서 반응이 없어요. 들어와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전화기를 옆에 놓고 딴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떡떡떡떡 이렇게 올라오면은 하! 그런 느낌이 있고 방도 고독합니다. 예. 해보는구나. 거기 다 인싸방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고독한 그 박펠레방 없습니까? 돈 되나요 그거? 자 여기 보면 그 제 고독한 방에 들어가면은 배가 넘으면 나가라 라고 써있기도 했었어요. 게시물당 만원씩 내라 뭐 이런 비즈니스적 접근 아니죠? 노머니 노토. 다음은요? 네 4741님. 은행 잘못 밟아서 오늘 제 발에서 하루 종일 냄새 났어요. 누가 아 야 이 냄새 뭐지? 하면 그때 해명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냄새만 났어요. 막 준비했는데 아, 그래 내가 어떻게 넘어가지? 이걸 물어보면 내가 아까 은행을 밟아가지고 은행이 이게 냄새 나는 은행이 있고 안 나는 은행이 있는데 내가 하필 그걸 밟았네. 피하려다가 그걸 밟았어. 이런 식으로. 아, 세상에 그냥 넌 줄 아는 거라고. 그냥 네가 냄새나는 놈인 줄 안 거라고. 해명 필요 없다. 네. 발이라도 이렇게 네. 들고 다니시지. 네. 그냥 그 저쪽에 있는 무리들 사람들이 냄새. 어우 또 아 이렇게 사인 주고받으면서 너로 확정한 거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채팅창에 밟으면 스몰토크 할 수 있겠네? 아이디어를 얻으신 분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코인 노래방 가서 혼자 마이크 얘기하고 네. 아유 은행을 밟아서 밟아서 냄새가 나요 나 그래. 자 채팅창에 은행... 사형 콜라보야. 네. 그 냄새나는 행이 그 그래요?
몰라요, 이건. 확인이 안 돼서. 아, 주머니에 은행 가지고 다닐 거라고 하시고. 뭐야, 이게. 네. 옆방. 교도은행 밟았어요, 밟았어요. 옆방에서 대답해 준다고. 아, 은행 위치 삽니다. 아, 그래요. 아, 지금 채팅창에 크 슬래시 크 슬래시 크 슬래시 크 슬래시 크크크크가 붙어있는 게 왜 불편하다고. 아, 이거 대체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 아, 이분들 이거 우리 안 모여있을 때는 어떻게 다 각기 혼자 사시지? 은과로 행과로. 자, 다음은요. 뭐였죠? 3200님. 형들 밤 쪄서 우유랑 먹는데 맛있네요. 그냥 그렇다고요.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요. 또 왔어, 또 왔어. 왜 우리를 찾아왔어요? 노래방 가세요. 노래방 가세요, 노래방. 밤 무슨 맛있어요, 맛있어요. 가세요. 콘코노를 꼭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내레이션 해도 돼요. 네. 자, 채팅창에 제 밤이랑 은행이랑 교환하자. 자, 혼코너가 답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일기는 일기장에 써야 되는데, 배틀에 쓰시는 분들이 요즘 있어요. 네. 아, 킹물 교환이라고. 이건, 아, 꼭 교환하고 싶다고. 은행과 밤. 이게 어떻게 서로 대화가 되지? 나는 네. 얘기가 신기해. 자. 이게 어떻게 콜라보가 되지? 자. 다음은요. 자. 7650님. 저는 핸드폰 기능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다시 시작입니다. 왜냐고요? 진동이 울리고 잠금 화면이 뜨면 연락이 온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이제 켤 때 웅 하고 한번 울리죠. 예, 이해하고요. 아, 채팅창이 아까 밤과 은행에 숨어져 있는데, 아, CBS 프로가 허윤희의 밤과 은행사인가요? 난리 났어. 그리 가시면 아주 따뜻하게 받아줄 겁니다. 네. 이분 사연 다시 시작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데. 네. 다음은요. 김동호님. 어젯밤 셔츠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세수만 간단히 하려다 세면대에 퐁당 핸드폰을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내일 서비스센터에 가서 안내하시는 분이랑 스몰토크할 생각에 입꼬리가 올라간 내 얼굴을 거울로 보고 말았습니다. 어, 이거 호러 아닙니까? 입꼬리가 올라간 내 얼굴을 딱 보고 내일 널 세다. 네, 이건 정말 호러고요. 채팅창에 갈 때 은행 받고 가라고. 어, 고객님 오셔 냄새 나지 않아요? 아, 제가 오는 길에 은행을 받아요. 네. 핸드폰이요? 주세요. Why so serious? 입꼬리가 올라간 내 얼굴이라고 하시면 있고. 자, 세면대 빠뜨리는 경우가 있나요, 근데? 있을 수 있죠. 보통 변기에 많이 빠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요즘 뭐 방수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 자, 다음은요. 2882. 저 연예인 되려고요. 전지적 참견 시점 보니까 연예인들 곁엔 매니저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언제나 함께라니 너무 좋네요. 과대망상 사연은 뭐 저희 비참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대망상이나 허세 이런 거. 채팅창도 지금 그냥 아, 물음표로 가득하고요. 나가라고 하신 분 있고. 옆에 매니저분들 많은데 교도소도 있다고 하신 분 있고요. 은행, 날 밟고 가라. 교도소 가도 간수가 늘 따라붙는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가 매니저를 해라고 정상적으로 대답해 주신 분도 있네요. 적당히를 몰라.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요. 이수범님. 쉬는 날 친구와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긴 줄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만지작만지작 거렸는데 친구가 아, 연락할 사람 없어서 핸드폰 계속 보는 거 진짜 찌질해 보인다 라면서 안쓰럽다는 듯이 얘기하더군요. 그랬더니 제 앞에 계시던 삼촌뻘 되시는 분이 조용히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으셨습니다. 그분한테 한 이야기 아니었는데요. 우리 왜 이런 사람 일상적인 풍경이긴 한데 그 앞에 계시던 분이 좀 찔리셨나 보네요. 채팅창에 그게 나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친구가 일단 있으니까 이수범님은 베텐러가 아니라고 하신 분도 있고 삼촌 같은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유 슬래시 같이 울고 계시는 분 있고요. 아, 그 눈물 흘리는 것도 붙어있으면 안 되나요? 아군끼리는 사격 금지다. 룰이죠. 네. 다음. 1470님. 수업시간에 너무 졸린데 제가 잠들었다간
저에게 필기 보여줄 친구가 없어서 매번 열공합니다. 제발 아~ 칭찬해주세요. 아~ 저에게 필기 보여줄 친구가 없다. 어, 이게 좀 공감하는 아싸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내가 자면 끝나. 채팅창에 녹음하면 된다라고 커밍아웃 하신 분 있네요. 경험담이죠? 하지만 성적은 안 나온다고 하신 분 있고 지각도 안 된다고 열심히 가야 됩니다. 어, 열심히 자면 끝이다. 이제 그 필기 얼마면 돼? 자 요새 폰카로 찍기도 하더라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죠. 필기 대신에 이제 찍어서 그냥 하신 경우도 있고 어쩌다 보니 과탑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 대출해줄 친구가 없어서 개근하는 분들도 있고요. 강제 개근. 아 누구한테 얘기하지? 대박신도 있습니다. 다음요. 김준님 평소 혈액형 질문 받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네. 그게 인싸와 아싸의 차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인싸들도 그걸 실제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의 소재로 혈액형이 뭐냐고 묻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혈액형 안 믿어요. B형 남자는 바람둥이라는데 제가 B형의 모쏠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그 골목식당에서 나온 에피소드였던 것 같은데 골목식당에서 혈액형을 뭐 조보아 씨 이렇게 물어보고 했던 것이 이제 인터넷에서 이거를 해석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인싸와 아싸의 그 차이점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인터넷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화 자체를 인사이더들은 그냥 즐기기 위해서 혈액형 얘기 진위 여부 관계없이 하는데 아웃사이더들은 진심으로 그런 걸 믿으면 안 되거든요. 진위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대화 자체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 소재 삼는 걸 불편해하거나 정색하는 거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김준님한테 한 얘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아웃사이더들이 아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굉장히 진위어스 진위어스는 이걸 재미로 하는 건데 진위어스로 아 메모해야지 뜨끔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혈액형 믿습니까? 믿냐고요? 네. 뭐 그냥 즐기죠. O형이시죠? 네. 어, 저는 B형이고. 어쩌라고요? 그냥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해야 아싸처럼 안 보일까를 고민했는데. 나도 평소 같은 막 뭐라고 할 텐데 네. 어, 규정될 거 봐. 아 저는 하여튼 주변에 O형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B형이 진짜 많아요. 제 주위에. 좀 이렇게 평상시에 친구나 술자리 친구나 베프 중에 B형이 많더라고요. 이건 이상해요 좀. 이런 식으로 인싸의 티를 좀 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선정할까요? 아 오늘의 사연이요? 네. 일단 은행과 밤은 하나씩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성규님 드려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끌고 간 LA LA L과 A가 일상생활 불가능한 분인데 어. 이거를 또 파스분들이 받아주셔가지고 어, 됐습니다. 코노와 은행과 밤 반드시 드리라고 코노 어딨죠? 유성민님 하필은 다 콜라보 실명으로 보내요. 이성규님, 류성민님. 혹시 네 개 4팬티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기능성 남성 속옷 이성규님, 류성민님, 은행 잘못 밟은 474님, 밤쪄서 우려하신 3209님께 네 분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LA는 진짜 혁명이었다고. 이런 사연 갖고 이런 거 갖고 혁명을 논합니까? 아 그야말로 판타스틱 4였다고 심리 있습니다. 자 그럼 박문성 해설위원과 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수들에게 깨달음을 줬다. 아 눈물 나네. 판타스틱 4. 야 9시 시작해도 44분 44분 컷. 아, 내 생방을 이어가야 되잖아. 잠깐만.
끊고. 자, 10월 24일 수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임창정 씨의 신곡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언급도 좀 해드렸는데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예, 유사 이별 감성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끝곡 드립니다. 소드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또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하루로 해본 적이 없어서 버벅이 다니요. 이 슬래시 따 슬래시 과 배텐체가 또 하나 나온다. 모두 띄어쓰기나 슬래시 또 사람 적이 없어. 이말 말해. 네. 다음이요. 어깨 아파. 네, 10분 있다 봐요. 끊을게요. 응. 사진 좀 찍을까? 아, 사진 찍고. 여기서 찍어요? 이렇게? 네, 좀 귀엽게 찍어드릴게요. 귀엽게요? 또 뭐? 스노우로 토끼 같은 거. 인식이 안 되지? 둘이 LA 만들라고요? 뭘 어떻게 하나? 이렇게요? LA를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만들라는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앉으면, 이거? 앉으면 이거? 되지 않아? 손을 앉아봐,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위엔을 만들면 그냥 앉으면 되지. 그럼 L이지. 아니면 의자 앉아서 바로 이렇게 돌리면 의자 앉아서 바로 올리세요. A는 어떻게 만들어? 바로 이렇게 옆을 보고 만들어야지. 아니 사진을 LA 만들었으니까 바로 올려야지. A는 어떻게 바로 어디다 올려? 이렇게 뽑아야죠. 바로 뻗어야지. 아 여기 L이구나. 참 나 A를 하고 있었어. 이게 A인가? 바로 벌리셔야죠. 더 가. 이게 뭐야? 너무 붙었어. 아 약간 겹치게 해봐. 겹치게 겹쳐서? 뉴욕 양키스처럼? 다들 난리 났잖아 또. 아니 성희 조금 뒤로 와야지. 성희 조금 와야지. 더 뒤로? 거기서 발 올리. 아 좀 더 짚고. 잠깐만 LA 다저스 이런 아 LA 어디서 LA가 겹친 걸 본 것 같은데. 옛날로 아 그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 맞아 맞아. 살짝 겹쳐요. 이거가 돌아가 이 의자가. 허리를 더 이렇게 조금 더 직각으로 해야 돼.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아니면 이렇게 어때요? 살짝 무릎 꿇고. 아 의자 없는 게 나 의자 없는 게 나. 자 승가포차 승가포차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모자가 이런 게 있잖아. 그럼 똑같네. 겹쳐져 더 불편한 게 있었어. 팔 올려보세요. 승우 씨 팔을. 팔? 이렇게. 아 그래? 오빠 진짜 좀 더 올린다? 좀 더 직각으로 조금만 더 접으면 안 돼? 하나 둘 셋 해 올린다. 밖에서? 하나 둘 셋 해 올린다. 자 허벅지 힘! 허벅지 힘! 자. 발 쭉 뻗어야지. 하나 둘 셋. 아니야. 뭐야. 찍었어? 내 힘이 없어. 아니, 그걸 못해. 이거 여기서 어떻게 견뎌? 아니 이러고 이 이상 어떻게 올려? 그래 이 정도 정도를 유지해야지.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올려 더? 그리고 조금 더 접으셔야 돼요. 대박. 아니 이게 내려가자. 야 빨리. 하나 둘 셋. 안 찍혔어. 안 찍혔어? 에 오빠 움직이지 말 그냥. 치아 치. 딱 올리려고 했지. 이게 뭐라고 이게? 각을 보여줘, 각을 보여줘. 아, 각을? 응. 피트티셔, 이게 피트티셔 좀 몇 번에 있지 않나?
뭐야 이게? 야 이게 뭐야? 다리가 안 A는 이상하네. A는 어떻게 이렇게 할까? 아니 A가 A? 아 차라리 A. 아 이게 차라리 그렇지. 아니 이거 A. 이렇게 삼각으로. 대충이야 그러면은 포토샵하게. 이 정도면 돼? 네 네. 하나 둘 셋. 순간 포착을 했긴 했는데 하셨어요? 아니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어, 아니 잘하신다. 내려가잖아 발이. 아니 이 정도 괜찮죠? 잘 쳐도 그래. 이 정도 되지. 어때 이렇게? 어. 어 괜찮다. 아 그래 대충 보자, 됐네. 대충 됐네. 좀 이상한데. 야 그래. 이거 올라 이 정도 올리겠다. 아니 그 하고 있어봐 그럼. 올리고 이게 안 돼요. 바꿔봐. 아 코트가 좀 A 같네. 코트가.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잠깐만. 하나 둘 셋. 훨씬 잘하시네. 이렇게. 형, 많이 올렸잖아. 어쩔게요. 이게 테니스의 힘이다. 진짜 표정 엉근지. 이따 볼게요.